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Any questions? I'm curious to know, was there like a character or a playwright that you really like a lot? Do you have a favorite? 어, 질문 좋다. Maybe. Oh, I really love the play The Closer. It was made into the movie. It's kind of gloomy, but I think the whole scene and the delicate emotions among the characters are really hard to act out. But at the same time, it is challenging enough for actors to want to explore. 그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데 열정적으로 들리는 덕분에 이제 장진 감독님의 연극에 와, 캐스팅이 됩니다. 장진 감독님은 친분으로 막 쓰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 사실은 제가 장진 감독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배우 중에 이혜영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계시다는 첩보를 듣고 부쩍 좀 찾아갔어요? 거기 갔어 그냥?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와 진짜 열정이다. 그때 당시에 야, 어떻게 오디션 하냐. 기회가 너무 없고 하니까 우와, 너무 야. 급한 마음에 가신 거예요? 네, 팬심으로 가서 1등. 그냥 인사만 드리고 어머. 그 모습이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되게 좋게 봐주시고 아 그럼 내가 지금 작품을 외국 배경으로 하나 쓰고 있는데 네가 그래도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줄래? 근데 저는 메일을 써서 보내드렸더니 거기에 갑자기 감동을 하신 건지 어느 날 회사 PD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이 씨 연습 스케줄 다음 주부터인데 몇 시까지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꽃의 비밀이요 우와. 하시는 거죠? 이렇게 캐스팅이 된 적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연극 열정이 넘치시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관객들 반응이나 배우들 동선을 보고 쪽대본을 주셨거든요. 막내로서 이거를 다 외워서 선배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배우분들 것까지 외우신다고요? 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근데 뭐 본인만 암기 비법이 있어요? 그거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상상을 해서 아, 이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겠구나 그러면은 이때 어떤 선배님이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는 편이에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이런 모양이겠구나. 패턴을 외우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늘 잘 외우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죠.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패턴을. 이정훈 씨